강기태를 만나면 내가 지시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괜히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조태석 그놈한테 복수를 하고 다시 동대문을 되찾으려고 준비를 하던 차에 내 소환원들의 처신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찰한테 쫓기고 있는 중일세. 경찰하고 조태석 양쪽에 쫓기다 보니 그야말로 사면초과일세. 내 면목은 없지만 아우한테 부탁을 좀 해야겠네. 말씀하십시오. 일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한국을 떠나 있을 생각인데 자네가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아닙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그래, 미안하네 아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준비되는 대로 연락 준다고 했소. 잘하셨습니다. 네.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요? 그건 알 거 없고 당신은 강기태가 준비한 돈을 받아서 한국을 떠나면 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내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머물다가 다시 붙잡히게 되면 그땐 평생을 감방에서 썩어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형님,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영업 중단하는 걸로 결정했어. 단원들은? 대기실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계약한 가수들까지 싸그리 끌려 들어갔다면서요. 자네 영리까지 없으니 이제 우리 공연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분간은 영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힘들더라도 기다려주세요. 수복 씨는 억울하게 잡혀갔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아, 잡혀간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대마초를 폈건 안 폈건 무조건 끌고 간대요. 아, 정말 무서워서 죽겠어요. 뭐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들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여기 있는 반부장 통해서 나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네. 어떻게 됐어? 변호사 없이는 한마디도 안 하겠답니다. 어이, 유채영 씨. 내가 당신 팬이어서 신사적으로 대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되지. 여기 당신 말고도 잡혀온 여자 가수가 꽤 되는데 우리가 여자라고 절대 안 봐주거든. 응? 청와대 장철환 실장님한테 나 여기 있다고 연락해줘. 가깝게 연락하면 안 되나?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이번 수사 청와대에서 지시한 거야. 그 어떤 백이 있어도 안 통한다 그 말이야!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연락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어이, 이 이쁜 얼굴에 기스가 좀 나야 정신 차릴래? 응? 어? 당신 큰 실수하고 있는 거야. 나 이거야 원. 이게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는 거야? 너 정말 죽고 싶어? 어. 준비됐습니다, 형님. 이거 한 회장님 연락처야. 네가 직접 전해드려. 예, 형님. 경찰하고 조태수 쪽에서 한 회장님 쫓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예. 동철이 어디 가는 거야? 한지평 회장님한테 전해드릴 게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면회는 하지도 못하고 내가 아는 시경 소속 형사한테 수사 분위기만 파악하고 오는 길이야. 잡혀간 애들은 대마초 같이 핀 사람들 그 최소한 5명은 되라고 고문까지 당하고 있댄다. 어떤 애들은 안 맞으려고 멀쩡한 사람들까지 억지로 불고 있다. 형사 입으로 자기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 혀를 차더라고. 지금 온 국민들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으니까 아주 작심을 해가지고 그 연예계 그 바닥을 갖다가 조져버리겠다라는 거야. 어? 우리 빛나라 소속 가수 중에 절반은 넘게 잡혀갔고 그중에 3명은 큰돈 주고 새로 계약한 애들이지. 2명은 음반 취입 중이던 거 그거 말짱 꽝 됐지. 거기다가 밤 없어 돈 물어주고 나면은 우리 빛나라 기획은 망하는 거야. 강 사장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돼. 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위기를 빠져나가야 된다고. 어? 다들 수고가 많다. 어때? 잘 돼가고 있나? 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강기태 쪽은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 빛나라 기획 가수들은 지금 연행에서 조사 중이고 한지평을 통해서 전원 교체도 걸려들 것 같습니다. 조질 때는 확실히 조져야 된다는 말 기억하나? 네. 이번이야말로 둘도 없는 기회니까 빈틈 주지 말고 확실하게 끝내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워낙 잡혀온 사람들이 많아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유채영 씨 왜 데리고 왔어? 저희는 제보를 받고 체포해서 신문 중입니다. 누구야? 어떤 놈이 그런 제보를 한 거야? 그건 말씀드리기가... 야, 이 새끼! 나 누군지 몰라? 나 장철환이다. 어떤 놈이 제보를 했는지 빨리 말해. 세븐스타 노상택입니다. 이 친구들이 큰 실수를 했구만. 미안하게 됐어. 당장 대구로 모셔드려. 내가 따로 연락하겠어. 지금 저하고 영화 찍고 있는 최성원 감독도 잡혀와 있어요. 당장 풀어줘. 저 최성원이는 자백까지 받아놨습니다. 다른 사람들 진술까지 있고요.
풀어주라는 프로죠, 이 자식아! 예. 가시죠. 잠시만요. 이건 날 희롱한 대가야. 이번 영화 엎어지면 손해가 막심한데. 아 정말 환장하겠네. 아씨. 감독님, 채영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린 뭐 죄가 없으니까 풀려난 거지. 아 내가 듣기로는 죄가 있건 없건 무조건 막 잡아간다는데. 안 그래도 나 잡아간 놈들하고 한바탕 했지. 새끼들. 아유 내가 성질 좀 부리고 액션 한번 보여줬더니 그냥 바로 꼬리 내리더니 채영 씨하고 난 풀어주더라고. 얼굴이 많이 상하셨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고생하셨어요. 감독님하고 나 그쪽에다 제보한 게 누군지 아세요? 채영 씨가 그거 알아? 어떤 놈이야? 세븐스타 노상택 단장이에요. 노상택? 노상택 이 자식 내 손 죽었어. 형님이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더 시키실 일은 없습니까? 아니야 됐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 사장한테 조심하라고 전해주게. 지금 강 사장을 둘러싸고 어떤 음모가 진행 중인다 싶어. 음모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글쎄 그게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틀림없이 강사한테 해가 될 조짐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게. 예. 회장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너 뭐하는 놈이야?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피해 있어. 예. 네가 먼저 움직인 게 맞다고. 응? 예. 당신들 뭐야? 대마초 관련해서 압수수색 좀 하겠시다. 뒤져. 예. 아니. 예?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뭘 뒤지는? 아 이봐요. 하시는 거예요. 여기 대마초입니다.
세트. 뭐야? 대마초 공급 및 흡연 혐의로 체포한다. 끌고 가. 가. 강기태 사장이 대마초 혐의로 잡혀갔대. 그게 무슨 말이야? 기태 씨가 대마초라니. 그거 확실한 거야? 예. 형님 괜찮으세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고생들 많았죠? 아우, 말 좀 마십시오. 여기 형사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내가 무조건 대마초 같이 핀 사람 다섯 명 되라면서 패는데, 어우,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봤지만 이런 지옥은 처음이라니까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전 절대로 대마초 피자 없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사장님. 아, 근데 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수봉이하고 나한테 그 대마초 공급한 게 사장님 아니냐고 계속 해묻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또 고문하고요. 이것들이 작정을 하고 사장님한테 덮어씌우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